세계 어디에서 진정 인류의 장래를 염려하고 초종교적, 초국가적 차원에서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살신 정인하는 지도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인류는 지금 부모를 잃은 고아요, 스승을 몰라보는 불랑아요, 주인을 잃은 종의 신세가 되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청맹관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정신 차려요. 여러분, 인류가 직면한 이런 비극적 현세를 타개하고 하나님 아래 태평성대의 인류 한 가정을 만드는 섭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본인은 지난 2006년 6월 13일 평화의 왕 입궁 대관식을 개해 천일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실천 공해야 할 천도적 차원의 기본 의무와 사명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섭리적 관점에서 본 3대 주체 사상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인도해줄 중요한 가르침으로 주신 하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3대 기본 주체의 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첫째는 참된 부모가 되어야 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원리적 자율 성장권을 거쳐 스스로 인격 완성을 하여 참된 자녀의 위상을 확보하고 참된 부부를 이루어 자녀를 번식시킴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모의 위치에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와 더불어 부여받은 참 사랑을 실천 공행하여 인간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는 인류는 도덕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철룬이 바닥을 치고 부부의 정절은 이미 구세의 산물로 버림을 받고 있으며 형제 간의 우애도 이제는 이기적인 개인주의의 늪에 묻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참사랑을 바탕으로 한 참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참된 부모를 중심 삼고 3대권을 이루어 참사랑을 한 데 어우러져 사는 가정을 완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스승이 되어야 하는 사상입니다. 비록 사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세계지만 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스승 중에 최초, 최고의 스승은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참된 스승의 자리에서 참된 자녀를 키워내야 하는 첫 번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참된 부모로부터 참되고 선한 가정교육을 받고 성장한 자녀는 자동적으로 학교 교육으로 연결됩니다. 학교 교육은 한 단계 발전한 제도권 내에서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테두리 속에서도 스승은 참된 부모의 심정을 갖고 모든 학생을 참된 자녀로 기르고
교육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정적인 학문 교육도, 행적인 학문 교육도 정적인 인성 교육의 바탕 위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스승은 먼저 참된 부모의 심정을 소유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주인이 되어야 하는 사상입니다. 원래 만유의 참된 주인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기준을 위해서 달성하신 완전 주인의 결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주인이 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참 사랑을 절대 기준에서 투입하는 비결 말입니다. 이처럼 참된 주인이라는 전제 조건도 참부모의 심정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주체상은 상호 절대 불가분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 모두가 주체적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대상 자리에 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부모의 위치만 확보해도 거기에는 참스승, 참주인의 자리가 생겨나고 참스승의 자리에만 나아가도 그것에는 참부모, 참주인이 함께하고 참주인의 위치만 확보해도 여러분은 참부모, 참스승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완전한 3대 주체 사상을 상속받아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3대 주체 사상을 완성한 인격자가 되려면 하나님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며 하나님께서 만유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절대적 기준에서 인간을 사랑하고 만유를 사랑할 줄 아는 신인의 일체 경지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서는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이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각양각색의 조직체와 관계들이 조화 속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당한 이 세상에서 참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물론 인간과 만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사상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을 두고 참된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다남을 위해 배려하고 헌신 봉사하는 위하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을 실천 공행하는 사람이 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갖고 만물을 사랑하고 보육성하는 사람의 만물에 대해서도 참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주인은 그 지위나 위치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인격과 사랑에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모든 직원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장은 그 회사의 참주인이 되는 것이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아끼듯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야 그 나라의 참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참부모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젊은 사람들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양심의 나침반을 따라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의 위상을 확보하고 영생을 보장하는 참사랑의 삶을 실천 공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장래의 천일에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축복받은 선한 자상도로 여러분의 활동에 적극 참여가 될 것입니다. 용기를 갖고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3대 주차사장에 의한 태평생대 평화왕국 시대의 도래 억만세를 부를 수 있는 참가정 이상을 완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